이렇게 휘어지고 차반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? 꺾인단 말이야. 부러진단 말이야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음의 상처가 많다 보니까 또 몸으로도 친다는 그런 형국이. 건강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어. 저는 이제 제가 잠깐 생년월일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총장님의 사주를 드려봤었는데 네. 이번에는 그냥 직설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. 네. 이번에는 추미애 씨. 근데 이분은 지금부터 운이 별로 안 좋아. 내년도 안 좋고.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뭐 우리가 다 많은 분들이 알잖아요. 근데 그 구설도 많고 여러 가지 풍파도 많지만 이분은 그 자기가 최고야. 자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말을 안 들어. 자기가 내가 대장인데 뭐. 모 아니면 도야. 그리고 이게 꺾일 줄 알면서도 안 꺾일지 알면서도 꺾는단 말이야. 그럼 어떻게 돼요? 이렇게 휘어지고 차량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? 꺾인단 말이야. 부러진단 말이야.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뭐 이분이 명예도 옳고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공인이시지만 그 조금 이렇게 말 그대로 전에 이게 윤석열 총하고도 같이 이분도 법무장 했지만 같이 치고 가는 그런 둘 다 자존심 싸움이야 그냥.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명 쪽 꺾고 이렇게 부드럽게 가야 되는데 그걸 두 분 다 못해. 근데 중요한 것은 윤석열 총장님은 내년에 운이 좋고 추미애 지금 현재 물론 이제 내려놓으셨지만 이분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안 좋아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마음의 상처가 많다 보니까 또 몸으로도 친다는 그런 형국이야. 건강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어. 자기 건강관리를 좀 신경을 써야지. 건강관리를 신경을 안 쓰면 내년에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야. 그럼 2021년도에는 나란 일보다는 자기 건강을. 그렇죠. 건강을 챙겨야지. 근데 이분은 나란 이제 당분간 나란 일 안 해. 당분간 쉬어. 나란 일 안 해. 몸이 아프니까. 아 몸이 아파서. 그러면은 이분의 성격은 성향이나 성격은 좀 어떨까요? 성격은 남하고 그 항상 자기가 그 최고야. 그리고 남이 말을 잘 듣질 않아.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게 다 최고야. 그렇다 보니까 그 이 좋은 말을 해주면 그걸 받아줘야 되는데 그걸 받지를 못하는 거야.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고집이 세. 그리고 내가 최고고 항상 내가 판단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.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지. 너 이렇게 이건 이렇게 하고 돼. 먼저 1부터 10까지 다 알려줘 보니까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없는 거야. 그래서 마음에 나만의 응어리가 많아. 또 그분은 또 나름대로의 그 집안에 또 아프신 분도 있는 것 같아. 근데 그것을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네. 그 마음의 상처가 많다 그래. 외롭다 이거지. 외롭다. 그러면 사주 자체가 이런 분들은 사주 자체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다고 하잖아요. 그렇죠. 네, 팔자가 사주는 네. 뭐 나라의 목도 먹고 그냥 명예도 잃고 그냥 이렇게 잃고 명예도 다 얻고 뭐 이게 두수나 하지만은 그래도 마음의 상처가 많다 이분은. 집이 있어도 쉴 공간이 없다 그래. 왜? 항상 생각을 하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. 그러니까 이분은 작은 것도 막 가만히 있질 않는 거야. 막 바빠. 정신없이. 예? 쉬지를 못하. 그럼 만약에 마지막 질문,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 만약에 건강을 조금 챙긴다면은 다시 복귀를 할 수 있을까요? 할 수는 있는데 이제 한 번 정도는 또 뭐 의원님도 한 번 할 수도 있겠죠. 근데 내년에는 그냥 좀 상반기에는 그냥 편안하게 계셨습니다. 근데 또 편안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실 것 같아. 하반기에는 또 뭘 하시겠지만 그냥 당분간은 이제 건강 체크하시고 이렇게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